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의 마스코트 학동이. 저는 학순이에요. 유서 깊은 사찰인 송광사에는 비사리굿이라는 커다란 목조용기가 있습니다. 이는 쌀 7가마에 해당하는 약 4,000명분의 밥을 담아 저장할 수 있는 목조용기로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낼 때 사찰로 모여든 대중들을 위해 밥을 저장했던 일종의 대형 밥통입니다. 비사리굿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져 옵니다. 비사리굿이 옛날 옛적, 지금은 순천시가 된 승주 땅 어느 고을에 살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저승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승 사자를 따라 염라대왕 앞으로 간 할머니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송광사를 가본 사람이 있느냐? 가보니가 있으면 다시 살려주겠다. 가봤지요. 정말로 송광사에 가보았느냐? 예? 예. 그러면 송광사에 있는 비사리굿의 길이가 얼마며 폭이 얼마나 되느냐? 비사리굿이라고쇼? 글쎄요. 그게 뭐야? 송광사를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한 영혼들이 온통 엉터리 대답을 하니 염라대왕은 크게 노해 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냅니다. 괘씸한 놈들 모두 지옥으로 보내라!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초파일도 가보고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 비사리굿이를 보고도 세보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 그래. 넌 그래도 계속 정직해 보이는구나. 알았다. 다시 이승으로 가서 좀 더 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어머님! 할머니야! 귀신이야! 염라대왕께 비사리굿이 얘기를 했더니 날 살려줬구나. 비사리굿이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자를 들고 송광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곤 비사리굿의 크기를 재었지요. 어머님, 길이가 17자, 그리고 높이는 석자입니다. 너비는 넉자이고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몇 자라고? 기억력이 쇠퇴해 자꾸 잊어버리자 아들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명주시를 비사리굿의 길이, 높이, 너비만큼 각각 끊어 빨간 주머니에 넣어 어머님께 드렸지요. 어머님, 후에 돌아가셔서 염라대왕이 물으면 주머니에서 실을 꺼내어 길이는 요만큼, 높이는 요만큼 하고 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역시 네가 효자로구나. 그 후로 한때 이곳 순천지방 노인들 사이에서는 송광사 비사리굿을 자로 재고 실을 끊어 빨간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송광사 비사리굿은 쌍향수, 링견난사와 함께 송광사의 3대 명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송광사에 가시면 비사리굿을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